이상한 아내서의 성장 스토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기술이 최고라고 교육받고 자라왔고 많은 시간을 미용업에 투자하며 경력을 쌓았어요. 헤어샵에 취업을 하고 한 직장에서 12년을 다니면서 매출도 늘어나고 수익도 늘어났어요. 그렇게 바빠지면서 저는 식사를 대충 때우는 일이 많아졌고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과의 매출 경쟁 스트레스로 인해 저의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자영업을 열심히 하고 1인 헤어샵을 오픈을 하게 됐어요. 자영업을 하면 시간을 여유롭게 쓰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1인 샵을 하는 저는 일을 하지 않는 순간 수입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더 많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저의 샵은 입소문이 나면서 자리를 잡아갖고 수입도 늘어났지만 하루 11시간은 직원 없이 혼자서 많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저의 건강은 안 좋아졌습니다. 기대했던 자영업은 예전의 샵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유산아를 만나게 된 건 저희 샵에 친구가 방문했을 때였어요. 잘 되던 떡케이 공방을 정리했다는 친구는 활력있어 보이고 여유로워 보였어요. 똑같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시작한 자영업인데 이미 찌들어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저의 모습과는 너무 달리 활력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너의 삶이 왜 달라졌어? 하고 물었어요. 그 친구는 저에게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그건 바로 권리소득이라는 것이었어요. 돈 버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고 그동안 제가 해왔던 일은 시간과 노동력을 돈으로 바꾸는 일이었다면 제가 원하는 시간과 노동력에서 여유로워지려면 시스템이 돈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친구가 말해준 시스템이 돈이 되는 유산화를 알아보기 위해 본사에 갔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유산화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어요. 권리소득은 남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10년이 넘게 기술이 최고라며 미용만 고집했던 저는 우울한 개구리였다. 그리고 작년 3월 제가 이곳에 왔을 때 한 강사님의 강의 시간에 나 누구누구는 성공자다! 라고 외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울컥 눈물이 쏟아졌어요. 치열하게 살며 지쳐있던 저의 마음을 위로받는 순간이었거든요. 이 시간을 통해 회사와 그룹의 문화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목표와 꿈이 명확하고 긍정적인 사람들이라 너무 좋았어요. 그런 말이 있죠. 좋은 사람을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이분들과 함께라면 내가 꾸준히만 한다면 1년, 2년 뒤에 적은 시간을 투자해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유산화를 만나고 저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유산화의 추가 수입을 통해 늘 매여있던 자영업에서 시간을 자유롭게 쓰며 엄마와 둘이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샵을 6일 동안 문을 닫고 가족들과 몽골 여행을 다녀왔고 최근에는 유산화에서 보내주는 산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이런 시간을 제가 누리면서도 저의 통장에는 수당이 들어왔어요. 정말 친구 말처럼 돈 버는 방법을 바꿨더니 저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도 헤어샵만 하고 있다면 이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저는 지금 이 순간도 헤어샵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1년 후, 3년 후, 5년 후 저의 삶은 더 많이 바뀔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산으로 진정한 권리 소득을 만들어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미래와 고된 삶 속에서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부모님의 도움, 그리고 남편 은퇴시켜주기, 가족과 함께한 건물을 짓고 자유로운 여행을 하며 자유로운 삶을 만들겠다는 저와 가족 모두의 꿈이 생겼습니다. 저는 우산으로 건강, 권리 수입, 그리고 행복한 삶, 이 모두를 꼭 이뤄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언가 바꾸고 싶다면 스스로 먼저 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곳에 스스로 시간을 내어 참석하신 여러분, 이 변화를 시작으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1년, 2년 뒤 마음속에 바라는 삶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